지난 6일 동래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사업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13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한 다양한 사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자리로 북산동에 태양광 LED 보안 등 설치 사업, 온천 1동, 온천수 굿즈 홍보 체험 사업, 사직삼동 나도 이제 SNS 인플루언서 등 각 동의 특색과 아이디어가 담긴 여러 사업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지난 5일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구성원들의 직무 능력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소방안전 및 경비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2024년 공동주택 운영 유공자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와 경비근로자의 책임감과 전문성 향상으로 보다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6일 흥창병원에서는 지역 어르신과 함께 즐기는 행복공감 나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동래구 국악관현악단의 전통 판소리와 성악, 악기 솔로 연주를 선보이며 우리 음악에 대한 이해를 전하고 돌아와요 부산항해 등 가요와 퓨전 국악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